안녕하세요. I love hands-on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zure 기본 사항 49번째 Azure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개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zure 데이터 서비스도 꽤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Azure Cosmos DB,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MySQL, 포스트그레 그 다음에 MariaDB, 또 그리고 버추얼 머신의 SQL 서버, 캐시 포 레디스, 그리고 시냅스 애널리틱스까지 상당히 많죠. 이보다 서비스는 사실 더 많거든요. 대표적인 서비스들인데,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DB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그 DB의 각그 개별적인 특징들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런에서 몇 개의 중요한 또 DB들을 상세하게 조금 설명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암기해 두시면은 시험 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 DB는 NoSQL 옵션을 지원해요. 그리고 또 글로벌 분산형이라는 거, 그럼 무제한 확장이라서 가격대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Azure Cosmos DB를 요즘 강력하게 밀고 있거든요. Cosmos DB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 Azure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MS SQL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자동 스케일링, 필수 인텔리전스, 뭐 보안을 강력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서비스들을 파스라고 하죠. 이것이 문제 많이 묻거든요. 뭐 이런 DB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그럴 때 파스로서 솔루션을 구성하려고 한다.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zur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센터에 있는 거를 Azure 클라우드로 옮길 때, DB를 옮길 때 코드 변경 없이 최소의 다운타임 안에 이제 서비스를 이관해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리형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세 개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진영들의 이제 DB죠. Azure Database for MySQL, PostgreSQL, MariaDB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세 가지가 다 관리형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게 우리가 가상 머신 VM이라고 하죠.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MySQL, Postgre, 뭐 MariaDB 이런 거 올리는 거는 SaaS가 아니에요. 관리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Azure Database for MySQL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 MySQL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MySQL을 MS에 관리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VM 위에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다르고요. 또그 다음에 Azure Virtual Machine의 SQL 서버,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SQL 서버 앱을 호스트할 때 사용한다고 해요.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그 다음에 Azure Cache for Redis가 나왔네요. 자주 사용하는 정적 데이터를 캐시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 Redis를 관리형으로 서비스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Azure Synapse Analytics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시냅스 애널리틱스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일종의 DB라고도 볼수 있고, 웨어하우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시냅스 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 분석용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라도 뭐 이게 데이터베이스냐라고 물었을 때뭐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냥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빅데이터 분석 쪽에 있는 거니까
원래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원래는 나와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도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제 뭐 문제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